네,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가 잠들어서 이 차를 치우는 동안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.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손형원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입니다. 좌회전 차선에 멈춰선 고급 수입 차량 주위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몰려 있습니다. 교통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. 운전석과 조수석엔 고개를 꺾은 두 남성이 곤히 잠들어 있고, 구급대원이 창문을 두드려 봤지만 꼼짝도 않습니다. 여기 깨버려야지. 안에 두 분이 숨어쉬고 계시고. 결국 뒷좌석 유리를 깨서 인사불성인 운전자와 동승자를 끌어냅니다. 플랜트도 많이 난 상태고, 겨우 깨워가지고 일어났을 때 이제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. 차량을 치운 데까지 30분 정도가 걸렸는데, 그 사이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. 엄청나게 차가 밀려 있었죠. 도로를 이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막혀 있다 보니까 한 길은 아예 다 막혀 있었어요. 운전자 32살 손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.171%.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입건할 방침입니다. 지난 8일에도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대 입구역 앞 도로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잠들어버린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출근 시간과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손형안입니다.